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 어느 곳에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그냥 지나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말씀인데 정말 성령님이 깨우침을 주시고 그 깨우침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하나 읊조리다 보면 그 말씀 속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교훈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바르게 하고 격려하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대하는 본문 말씀도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건너 뛰어도 될 만한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계속 읊조려보면 이 본문 속에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선한 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이미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바울이 이제 하나님 뜻에 의해서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베소에서 그들 부부를 남기고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 그곳에 잠시 쉼을 얻고 그리고 곧이어서 제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선교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건너뛸 수 있는 그런 본문이지만 이런 본문을 가만히 놓으면 역시 본문 속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의 손길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사도 바울의 대적자로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고 헬라인들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제일 시기 질투하는 것이 로마 사람과 헬라인이 아니고 그와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와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자 사도 바울을 데리고 로마의 법정인 총독인 갈리 앞에 와서 이가 우리 율법을 어겼으니 죄를 주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갈리오가 단 한마디로 노합니다. 답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갈리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 황제의 스승이라 불리는 세네카, 정치가고 철학가고 사상가 문학가인 이 세네카의 형입니다. 이 형된 이 갈리오를 통해서 갈리오에 대해서 세네카가 어느 책에서 말하기를 그 갈리오 형처럼 사람들을 즐겁게 한 사람이 없다고 말할 만큼 갈리오는 굉장히 덕망이 있고 온유한 그리고 지혜가 있는 로마의 지방 장관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안목은 뭐냐면 종교 분리 원칙입니다. 종교는 종교고 정치는 정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계단이 세 개 있으면 원래는 한쪽에 핸디캡이 들어올 수 있도록 뭘 만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난간을 비슷하게 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안 만들었습니다. 왜 안 만든 줄 아십니까? 이것은 정치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법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상법이 적용되는 것은 반드시 한 곳에 계단을 없애고 비스템이 난간을 만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올라오도록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종교 분리 원칙에 대한 하나의 예비 대표적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법에 걸리면 너희들이 따질 것이지 내가 보기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로마의 법에 윤리적으로 전혀 저촉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너희가 원하는 대로 벌을 줄 수 없노라 라고 그들을 쫓아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한 것 대적자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대적자에서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빛과 소금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수많은 추종자를 얻게 함과 동시에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빛과 소금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한 공격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추종자가 있는가 하면 대적자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 가면 기독교를 대한민국에서 뿌리 뽑을 때까지 나는 죽지 않으리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하나도 뭐 신경 쓸 수 없는 사람들이 아직 그런 사람들이 있어. 사이트에다가 온갖 기독교 비방을 당해놓고 나는 이 한반도의 기독교를 뿌리 뽑기 위해 태어났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잠을 잘 때 누가 불을 켜면 불꺼 그러는 것처럼 빛을 싫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면 빛을 좋아하는 추종자들이 따라오고 소금의 맛을 아는 사람은 소금을 사모하지만
그런 것들을 싫어한 사람들은 빛이 싫고 소금이 싫은 거죠. 그러면 그들은 돌판매질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들의 길을 막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핍박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종교적인 이유 말고 세상의 법으로 이유를 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안 하면 담요 박사 얼마나 심장이 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신 하나님의 사명을 방해받지 않고 끝까지 나가려면 적어도 종교적인 것 가운데는 핍박받을 수 있고 종교적인 이유로 순교당할 수 있지만 세상의 법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사도 바울이 로마에 걸렸으면 사도 바울은 갈릴리에서 감옥에 갇혔을 거예요. 어쩌면 다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죽었을 수도 있죠. 적어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 즉 적어도 세상 속에서 흠잡힐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속으로 아멘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가지고 있는 치명적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가 갖는 예전의 거룩함을 너무나 많이 상실해요. 한국 사회가 한국 사람들이 능력 없는 줄 아십니까?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만드는 거, 텔레비전 만드는 거 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그런데 한국의 치명적인 독약은 부정직한 거죠. 세상의 윤리가 쓰러져 버리지. 우리는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된 자거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빛이 빛인데 어떻게 산에 있는 동네가 들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아요. 등경에 두나니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비춥니다. 집안 안에 불을 켜면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다 보이게 될 것이요. 이와 같이 너희가 세상 이처럼 너희가 빛을 비춰서 세상 사람 너희 빛을 비춰 저희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예수 믿는 날 이유 때문에 다른 종교에 의해서 핍박받고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싫어서 고난받을 수 있고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법을 어긴 것 때문에 공격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는 신앙인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신방을 가는데 저는 차를 타면 잘 졸거든요. 잠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제 부목사님이나 다른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이렇게 635 가면 호블레인이라고 이렇게 둘로 선을 그어서 못 들어가게 한 점이 있고 점을 땡땡땡 치면 나왔다 들어갈 때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점과 선과 관계없이 항상 자유로워. 그때 전도사님 어떻게 운전을 그렇게 하시오? 아, 이 목사님 경찰문 없으면 됩니다. 경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이 두 줄 그은 거 건너가지 말한 거예요. 아, 자동차문 없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제가 이분을 하나님 이분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저는 이분을 제 말로는 변화시킬 게 없으니 하나님이 다른 교회 보내신 둘 중 하나 하시라고 다른 교회 가셨어요. 여러분 교통법규 하나 못 지키면서 무슨 신앙인이고 무슨 복음을 증가. 여러분 우리는 종교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억울할 일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갈리오의 눈에 사도 바울이 보기에 세상의 법에는 깨끗해. 그러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달라스에 있는 중앙연합감독의 성도님들은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세상을 확 바뀔 만한 탁월한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달라스에 소문나기를 중앙연합감독의 교인들은 법도 없어 살 사람이야. 그렇게 소문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아니거든 삶을 지금부터 바꾸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다른 교회로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1871년에 영국의 스탠리라고 하는 신문기자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스탠리 리빙스톤과 함께 4개월 동안 밀착
취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된 이유는 영국에 두 가지 소문이 도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리빙스턴은 진정한 성자다. 그를 통해서 저 죽음의 검은 대륙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고, 한쪽에서는 그런 사기꾼이다. 수많은 성경금을 자기 자료에 쓰고 있고, 그리고 원주민까지도 그를 미워해 다 떠나가고 있고, 그는 지금 혼자 고립되어 있다는 소문이 다 들리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금방 뭐 전화로 다 알지만, 그때만 해도 가려면 배를 타고 비행기 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그럼 누가 그것 때문에 가려고 그럽니까? 근데 스탠리라는 신문기자가 너무 궁금해서 그를 찾아가서 4개월 동안 리빙스턴이 하는 일은 같이 하고, 만나는 사람은 같이 만나고, 그리고 4개월을 다닌 다음에 그가 본국 영국에 돌아와 보고하려고 왔는데, 놀라운 것은 그가 갈 때는 무신도인자였는데 돌아올 때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이렇게 따졌습니다. 우리가 자네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보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지 예수인이 되어왔는가? 리빙스턴이 자네에게 복음을 증거하던가? 그럴 때 스탠드라는 신문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는 나에게 단 한마디 예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네. 그런데 내가 그를 보니까는 그는 복음 사기도 탁월한 자이고, 그 원주민 사회 속에서도 조그마한 흠이 잡을 데 없는, 때로는 많은 사람이 그를 핍박하고 그에게 주어진 성경금을 나눠 갖고자 공격도 하고 오해도 하고 중세 모락도 했지만, 내가 보니 그를 대하는, 그들을 대하는 그의 모습이 정말 내가 듣기만 했던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같았지. 그래서 나도 결론을 내리기를, 나도 리빙스턴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믿고 예수쟁이가 되었다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숨만 쉬면 더러운 공기들이 우리 코에 들어오게 되는 것처럼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서 죄를 짓지 않으면 적당히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세상이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막히지 않기 위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그마한 장애물이 없기 위해서 우리 고해를 어떻게 하면 허물려고 하는 수많은 악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뭐니 뭐니 해도 사도 바울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재판을 받았으면 놀라서 금방 그냥 도망쳐 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재판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며칠 더 머문 다음에 에베소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자기의 동료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내두고 갱그라에 가서 머리를 깎았다 그랬어요. 이 머리를 깎았단 말이 뭔지 학자들이 다 다릅니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구약을 읽어보, 민수기를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머리 깎는 문제는 나실린에 대한 문제입니다. 평생 나실린이 있고요, 일시적인 나실린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나실린은 내가 나실린이 되겠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 첫 시작할 때 머리를 밉니다. 그리고 자랄 때까지 머리를 놔두고 마지막 임무를 다 마치면 머리를 다시 깎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전에 서운한 게 있어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러니까 아마 자기의 서운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머리를 깎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마음으로 머리를 깎은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사역이 그저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의 마음속에도 분명한 결정이 있듯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보겠다는 어떤 결심, 그 결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다 하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또 주일이냐? 안 갈 수도 없고 어떻게 자고 깨면 주일이냐? 이런 분 계십니까? 그렇게 오신 분, 이거 그래도 주일이나 나가야 이거 뭐 다음에 권사라도 되지, 이거 뭐 주일 안 나가면 권사 후보도 안 오른다, 이렇게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할 일 없어서, 아니면 나는 내가 살아있는 이상 나는 주일을 지키리라 그런 결심 가지고 오십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그의 손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더 가르쳐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는 그의 손을 뿌리칩니다. 하나님 뜻이면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겼다는 건, 내가 가는 길은 사람이 잡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것, 하나님이 서라면 쓸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사명을 갖는 자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린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죠. 내 마음이 들고 싶으면 참석, 안 들고 싶으면 안 하죠.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교회 프로그램 있으면 여러분 무조건 참석합니까? 이번 주부터 집회 있는데 이건 하나님 주신 순서거든요. 여러분 다 오십니까?
여러분 생각이 안 오시면 안 오시잖아요. 그렇죠? 아멘 안 해도 아멘이라는 거 알죠? 아, 하나님 부르니 무슨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오신 분은 별로 없죠. 그렇죠? 어쨌든 그 여러분들이 믿음 수니까 알아서 하세요.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너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쓴 대표적인 우리 믿음이 스승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 해도 앞으로 할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과 우리 하나 꼭 오늘 배워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한번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에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과 변론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회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입니다. 헬라인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부름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들을 세우고 위함이 아니고 이방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집요하게 핍박하고 돌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수많은 어려움을 주는데 그럼 한 번쯤 회당을 지나갈 만하고 아니 너처럼 나를 괴롭힌 사람들은 너는 지옥 가야 돼. 그런 마음을 한 번쯤 먹어볼 만한데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일을 한 사람에게 내가 몰라 당신은 내가 복음을 증가할 수 없어. 한번 그런 마음을 가져올 만한데 설사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 번쯤 회당이 지겨워서 내가 저 복음을 증가 나는 또 공이다 몰라 그런 두려움 때문이라도 또 피할 만한데 사도 바울은 회당만 보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자기의 사명은 이방민족을 위한 사도기 때문에 그냥 쉬어도 되는데 사도 바울은 회당에 보이기만 하면 자기 동족이 모신 거 있으면 마음이 뜨거워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돌을 던지든 말든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서 자기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나 형제 곧 고리육의 친척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와 끊길지라도 그리할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향해서 하는 저 원수 같은 내 동족들이 구원만 받는다면 내가 대신 지옥 가도 좋겠다는 것이죠. 동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애국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미국에 살아가지만 저는 시민권을 땄습니다. 몇번 망설이다가 딸까마까들 그러다가 다 받았어요. 저는 시민권을 받았지만 서류 쓸 때 내셔널리티는 미국 US라고 쓰지만 속으로는 나는 그래도 한국인이요. 난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미국에 태어나서 미제가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너는 한국의 피가 있는 애야. 여러분 한국의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전 잘 모르지만 제가 왔다 갔다 하면 딱 느끼는 게 두 가지 한국에 하나는 부정직 전체가 다 부정직이 돼가 보니까 이게 문제라요. 또 하나는 다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데 정말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 자기 밥그릇을 사랑하지. 여러분 저는 애국자는 아닙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이 싫어서 미국도 공부하고 싶어서 왔지만 한국이 싫어서 왔습니다. 저는 광주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간 걸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희 동생이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난한 야학하는 학생들 구두 닦이들 데려다가 공부를 가르쳤는데 정부에서 데모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올가미를 쳤는데 올가미 딱 우리 동생이 걸린 거예요. 우리 동생이 제일 똑똑했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로 세워서 한국에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생적 공산주의.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15년 형을 받았습니다. 검사를 만났는데 검사가 저한테 그러다가 이 선생, 난 당신의 동생이 재검진을 하고 그러나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가장 큰 형을 때리겠어. 오, 나는 그런 검사는 또 처음 봤어요. 죄가 없다면 어떻게 때린다 그래요? 그것이 우리 나라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나라가 싫었습니다. 설교하려면 막 분통이 터져서 못하겠는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세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스포츠입니다. 한국 야구를 엄청나게 부흥시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쪽에 정신이 없도록. 그래서 올림픽을 연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과학입니다. 어린애 젊은이들 하여금 과학적인 물건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섹스 산업입니다.
그를 보면서 한국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왔는데 저는 미국에 와서 아, 아니구나. 내게 참 잘못된 생각이구나. 우리가 저 두고 온 조국을 더 사랑했다는 걸 제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저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 태풍이 불어서 뭐가 다 무너졌대. 그럼 그놈 새끼들은 더 고생해봐야 돼.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시려면 가십시오. 거기 가셔서 하십시오. 요즘 경기 어려워서 쫄딱 망했대. 그래, 한국은 죄가 많아. 더 망해야 돼, 그놈 새끼들. 여러분, 그런 말씀 안 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제가 마음이 답답하고 설교가 안 되고 그러면 제가 보는 책이 몇 권 있는데 시집하고 수필집입니다. 제 책상 옆에 항상 네 권 정도가 있어요. 믿음의 시, 세계의 시, 명수필집, 세계의 명수필 이런 것들이 저에게 있어요. 항상 심심한 보고 또 보고 그러는데 제 나름대로는 그런 애국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건 못하지만 내가 한국에다가 엄청난 돈을 보낼 수도 없고 내가 단을 할 수도 없고 그래도 한국 물건 팔아야 돼, 팔아줘야 생각이 제가 그래서 현대차를 탑니다. 제가 뭐 특별히 어떤 의식이 있거나 뭐 그래서 뭐, 또 기독교인들은 뭐 좀 그것 때문에도 하지만 중요한 그래도 한국 물건 하나 팔아줘야 되겠다.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제가 한국을 팔아주려고 예전에 금성 텔레비전을 다 사다 놨는데 제일 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더니 목사님 지금도 그런 거 보사고 하더니 소주를 딱 바꿔 넣어버렸어요. 이게 마음대로 애국도 안 돼. 어제가 무슨 날인지로 아십니까 여러분? 예? 네? 모르신 분 계시죠? 어제가 6.25예요. 6.25가 무슨 날인지로 아십니까? 6.25가 우리 어머니 아버님 저를 임신 날이십니다. 저는 6.25가 휴전되는 그 다음 달에 태어났어요. 저는 6.25를 경험 안 했냐? 어머니 뱃속에서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저를 낳고 난 다음에 저희 가장 많이 했는데 너 때문에 고생했다는 6.25 도망 다니더라고. 제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제가 들어갔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나는 이해가 안 가. 그 전쟁 속에 물 애를 만들기 어떻게 만들어? 하긴 사랑도 난 뜨겁다 그랬어. 자기들이 만들어도 할 때마다 내가 너 때문에 도망나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제가 어머니 뱃속에 기어 들어갔나요? 그래서 저는 6.25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청년들을 이끌고 설악산 장수대라는 곳에 수련을 하는데 한쪽 산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책만을 쳐놨어요. 제가 거기에 산림청장 하는 분 물어 왜 저기를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 저기는 6.25 때 아직도 지뢰가 묻어있고 아직도 국군과 북해군들의 시신이 너무 많아서 발굴할 수 없어 그냥 내비둔 거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 머릿속으로 스쳐 나가는 한 시인의 시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6.25 때가 6.25가 되면 제가 아무것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이 시를 읽으며 하나님 저에게 애국의 마음을 주십시오. 아무리 미국이 오래 살아도 내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이 한국의 힘이 되는 삶을 살고 나면 하나님 저를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한 편의 시를 읽습니다. 굉장히 긴데 제가 줄여 읽을 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시는 여자의 시인입니다. 6.25 때 전쟁터를 취재하다가 산속에 죽어가는 한국 소위의 시체 앞에서 통곡하며 지은 시입니다. 산 옆 외따른 골짜기에 혼자 누워있는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 향해 눈은 감은 국군을 본다.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의 향기여 엎드려 그 젊은 죽음을 통곡하며 나는 듣노라 그대가 죽어간 마지막 말을 나는 죽었노라 25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아들로 나는 숨을 바치노라 질식하는 구름과 바람이 미쳐 날뛰는 조국의 산맥을 지켜다가 드디어 나는 숨지었노라. 내 손엔 범치 못할 총 한 자루, 내 머리엔 깨지지 않을 철모가 치워져 원수와 싸우게 한 번도 비겁하지 않았노라. 그보다도 내 피 속에 더 강한 대한의 혼이 소리쳐 나는 달려오노라. 산과 골짜기 무덤 위와 가시숲을 예수신같이 나폴레옹같이 시저같이 조국의 위엄을 막기 위해 밤낮으로 앞으로 진격하였노라. 내게는 어머니, 아버지, 귀여운 동생들도 있노라. 어여쁜 사랑하는 소녀도 있었노라. 내 청춘은 봉우리 지역 가까운 내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피어 살고 싶었었나니 아름다운 저 하늘에 우수히 나르는 내 나라의 새들과 함께 나는 자라고 노래하고 싶었노라.
나는 그래서 더 용감히 싸우노라. 그러다가 죽었노라. 바람이여 저희는 모를 새들이여 그대들이 전하는 어느 길을 위해서나 고생하던 내 나라의 동포를 만나거든 부디 일러다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족을 위해 울어달라고. 저 가볍게 나는 봄날 하세요. 혹시 내가 나는 어느 창가에서 내 사랑하는 소녀를 만나거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거룩한 조국을 위해 울어달라고 일러다오. 고국이여 동포여 내 사랑하는 소녀여 나는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간다. 조국을 위해서 이 몸을 숨길 무덤도 내 시체를 담을 작은 관도 사양하노라. 오래자나 거친 바람이 내 몸을 썰어가고 저 땅의 벌레들이 내 몸을 즐겨 뜯어가도 나는 즐거이 이들과 함께 버치되어 행복해질 조국을 기다리며 이 골짜기 내 나라 땅의 한 줌 흙이 되기를 소원하노라. 삼엽 외따른 골목 골짜기 혼자 누워있는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 향해 눈을 감은 국군을 본다.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의 향기여 엎드려 그 젊은 죽음을 통곡하며 나는 듣노라. 그대가 죽어간 마지막 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처럼 동족을 사랑하고 떠나온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신 분 계시면 한국에다가 사업을 하십시오. 한 번쯤. 여러분 능력이 있으시면 한국에 학생들을 데려다가 가르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조국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처럼 버림받고 공격받아도 그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가 끓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최경지 권사님이 한번 만나 식사하는 가운데 아니 미국에서 이렇게 오래 사시니까 시민권을 따시지 왜 이렇게 영주권을 가지고 있냐 제가 물었더니 참 함부로 묻는 게 아닌데 목사님 저는 한국인으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민권을 따버리면 제 앞에 성 태극기가 없어지고 미국 성조에 그대집니다. 전 한국인으로 살고라 합니다. 아, 이러는 거예요. 참 얼굴은 못생겨도 말은 바르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 우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승해서 좋겠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더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나 생각도 못해서 뭐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데를 이기면 그냥 돈만 주지 그냥 명예만 주고 그런데 거기는 1년 동안 그 운동장 앞에 태극기를 꽂았는 여기는 어디 북한에 손 사는 것 같아. 안면은 안 해도 대체 뭐야. 참 내 마음속으로 참 나이는 어리지만 참 대단하다. 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시지 뭐 솔직히. 여러분 조국을 사랑하십니까? 지금도 그 조국을 위해 기도하시면 눈물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기도하세요. 힘이 있으면 여러분 도우셔야 합니다. 부정직과 나누어져 있는 저곳을 도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본문 보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보면 가이사라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무를 물은 후에 안디옥에 내려가서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안디옥이란 단어 하나밖에 안 나오지 한 번밖에 안 나오고 앞뒤에 설명이 없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설명이 많다고 다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짧다고 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줄 중간 속에 담겨진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미 제가 19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안디옥이라는 동네는 보통 동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디옥은 그 당시에 사도들조차 거부했던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지도자로 세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막 그에게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영적 분별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파송하라. 그러니까 조금도 주저 없이 성령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한 번만 파송한 게 아닙니다. 지금 1차, 2차, 후에 3차 떠나는데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교회는 동일하게 사도 바울을 보내고 돕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탁월성은 그들의 영적인 능력에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탁월성은 그들이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탁월성은 성령 음성을 들을 만한 성령이 충만한 성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례 문제로 잠깐 나누어졌다가
예루살렘 회의에서 다시 하나가 된 다음에 안디옥교회는 두 번 다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사도 바울 판속하는데 시비 걸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어떤 학자님 다섯 번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사도 바울을 한 목소리로 돕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이미 하나님이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가정의 위기는 가난이 아닙니다. 가정의 위기는 질병이 아닙니다. 가정의 위기는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위기는 성도 수가 줄어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위기는 사단이 역사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위기는 성도들이 서로 나누어질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되기만 하면 가난한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만 됨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춤추심이 교회를 들어 움직여 쓰실 것입니다. 너무너무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운 날 호수로 잔디에 물을 주부신 적이 있으신가요? 호수가 하나로 쫙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잘못해서 꼬인 게 있죠. 꼬여서 묶어진 게 있죠. 그럼 물이 나가던가 안 나가던가요? 안 나고, 그 나가는 호수가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내가 사게해줘. 절대 안 나가면 풀어야 됩니다. 교회가 나눠졌다는 것은요, 꼬였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예요.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체는 지금 줄이, 호수줄이 꼬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몸을 상하게 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몸을 상하게. 지지난주에 속회 지도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오신 속도 있고, 물론 날짜를 바꿔서 그랬지만, 따로 속회 예배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안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아, 뭐, 그건 뭐 갈 필요 뭐가 있냐. 이렇게 안 오신 분들은 영적으로 게으르든지, 영적으로 무지하든지, 아니면 잘난 척 교만하든지, 차라리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속기 지도자가 모이는데 따로 속기가 따로 모여. 만약, 아니, 그러지 않아. 예배 그렇다 그러면 그건 교회를 나누는 거지. 그건 꼬여있는 호수와 똑같아. 여러분, 이것하고 이것은 전혀 관계, 나눠도 관계, 왜? 처음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저 팔 하나 뽑아버리면 저는 상하죠. 왜? 이건 붙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예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 된 것을 지키셔야 돼요. 생각이 다르고 믿음의 칼라가 다르고 서로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예요. 여러분 자녀가 다 다르지만 하나잖아요. 이것을 느끼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갈 때, 아니 하나됨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이럴 수도 있죠. 아, 우리가 너무 많으니까 대예배 오늘 좀 빠져 우리끼리 저 산에 가서 우리 속예배 따로 드리자. 그것도 뭐 예배드리는 거니. 그러나 그것은 하나됨을 깨는 것이에요. 모일 때 함께 다 모이자. 은혜 말도 함께 다 은혜 받고 그들 다 함께 흩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지금은 나눔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나눔을 통해서 다툼과 전쟁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진보네, 보수네, 야당이네, 여당이네, 여러분 요즘 뭐 공산주의, 자본주의는 조금 없어졌지만 가진 자 없는 자의 다툼, 고용인과 고용주의 다툼, 여러분 뭐 동성연애 지지, 동성연애 반대, 여러분 얼마나 낙태 반대, 낙태 지지, 얼마나 민족과의 국가 간의 싸움, 민족과의 싸움, 지금 요즘은 나눔의 전쟁터예요. 이 나눔을 하나로 묶어 사람이 얼마나 값진 것을 보여줄 것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 첫 번째, 우리가 하나임을 믿으십시오. 가정의 부부가 하나임을 믿으십시오. 성격이 달라도 하나인 것이에요. 때때로 다투어도 하나인 것이죠. 의견이 달라도 하나인 것이죠. 이것을 믿으세요. 성경 분명히 말하, 유대인의 헬라이나 종대나 자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으니 그렇게 말해요. 이미 우리는 한 몸이 되었어요. 주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임도 하나예요. 이것을 믿으세요. 믿어야 하나됨이 지켜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교회가 하나 되려면요, 뭐가 문제냐, 우리 살다 보면 가정이나 교회나 살다 보면 우리가 다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워진다고. 그 미움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르다고 생각해. 다르잖아요. 다른 문제가 없다니까 잘라버리면 호수가 꼬여있는 거 똑같다니까요. 꼬여있어. 꼬이는 건 나중에 자르면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린 자를 수 없어. 한 몸인데 내가 저 사람과 다투어서
그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 그 사람 나를 이용해서 그 내 마음이 아프고 저 사람 나와 다르다라고 생각될 때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이 하나된 몸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풀 것인가.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혼자 돈을 벌기 어려우니까 음악회를 돈을 버는데 자기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는 리스트가 자기 스승이라고 거짓말하면서 광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리스트의 제자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음악회 하면 그 돈을 가지고 몇 달 살고 또 더이 떨어지면 또 리스트의 제자 연주회 그래서 또 돈을 벌고 어느 날 연주하려고 했는데 진짜 리스트가 자기 마을에 나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들통이 나게 됐지 않습니까? 고민고민하다가 리스트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 제가 돈 때문에 선생님 이름을 팔았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제자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리스트가 그를 가만히 보고 있더니 사람은 한 번 실수할 수 있죠. 여기 내 피아노에 난 피아노를 쳐보시겠냐고 피아노를 쳤습니다. 근데 그거 이 마디는 이렇게 한번 쳐보시라고 고쳐줬어요. 훨씬 더 잘 치죠. 리스트가 이렇게 말했어. 이제는 당신은 나한테 배웠으니 당신은 내 제자가 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광고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연주는 스승인 제가 직접 연주하고 광고하십시오. 그날 밤 연주에는 팍 차고 넘치는 연주가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같으면 너 딱 걸렸다 이놈 새끼야. 이리 와봐라. 네 아버지가 누구냐? 데려와봐라. 네 담임 목사가 누구냐? 우리 하여간 우리 그래서 하나가 됐는데 이게 나누어져 버린다니까. 나누어진 거 자르면 됐는데 못 자른다니까. 저와 여러분 한 몸이라. 여러분 저를 아무리 미워해도 쫓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그냥 사랑하고 용서하고 리스트처럼 저를 세우세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막 트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감정대로 복수하고 따지고 싸운다면 우리는 짐승이요. 우리의 감정과 상처를 다스리고 살아간다면 인간이고 우리의 상처를 주고 우리를 망가뜨린 사람을 용서하고 복을 빈다면 우리는 그때서야 진정한 그리스도이다. 이 마음을 가져야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수준이 짐승의 수준입니까? 사람의 수준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수준입니까? 하나가 더 있는데 시간 없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더 듣고 싶은 분들은 테이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생각나십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 요즘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정말 두꺼운 조국에서 기도하고 조국에 무엇인가 남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어렵습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된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하나가 되기 위해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지만 죄 짓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인답게 살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바울처럼 두꺼운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소서. 안디옥 교회처럼 한 마음으로 자라가게 하소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정 되게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